앞머리가 지금 아이고 유연성이 없어서 유연성 있어야 돼. 강한 맛이 나야 돼. 아이고 맛이 안 나네. 이게 이렇게 가시면은 이런 맛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응? 그게 지금 안 나가 빡빡하게 만나네. 조금만 들였으면 좋겠지. 이 원칙을 감지 그러면 이만큼 내려와도 비지 않지. 그치? 조금 내려오거나. 이런 느낌? 여기가 살짝 죽었잖아. 이렇게, 그치? 그냥 이렇게 간게 아니라, 이렇게 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거지. 무조건 두 개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는 것이 원칙이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애평이잖아. 그래서 두 개가 되면 하나는 조금 변화. 조금 이렇게. 운필의 기본이 그런 거지.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써야 맞는 거잖아. 이게. 그치? 통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건데, 이렇게. 그치? 이렇게 살짝. 살짝 이 느낌을 이렇게 준 거지. 그거를 좀 잊어보지 마. 40자가 수백 번 나오는데 제일 어려운 자. 이거 잘 쓰면 다 쓰는데 이론 조형 이론상 조형 이론상 첫택이 그 글자의 기준이라고 했지, 그지? 기준. 얘를 비롯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란 말이야.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가. 그치? 중간에 여기가. 그치?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되는 느낌. 1%가 모자라. 자, 조금 적게, 이렇게. 무진장 많이 나와, 이게 기준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머릿속에 쓰고 쓰면은 어떤 이자든지 크게 하지 말고 이렇게 봐도 가늘게 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그래야 이게 살아나니까 잠시만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입구가 위에로 올라가면은 약간 밧전에 가깝게 언제든지 날이래 가깝게 하지 말고 약간 밧전에 너부죽하게 하는 느낌 이렇게 그래야 이게 맞아요. 아주 멋스러운 시간 됐어. 요거 쓰기도 맨날 이게 밧전자하고 중간인데 이게 날이라고 이상한 좁아서 이상한 거야? 좁으니까 어떻게 돼? 날이 같아지 여기 그치? 날이 같아지? 날이라고 밧전하고 중간으로 이 중간으로 들어올 때 너무 밧전으로서도 안 되고 너무 날이로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중간 밧전과 날이를 중간이다 이게 이제 신자라든지 납신자라든지 있잖아. 이렇게 촥 이렇게 해서 여기가 기준이 되게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려운 자리예요. 쉬우면서도
이거지? 이게 굵은 건 안돼.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대로, 그런 대로, 그런 대로, 그런 대로. 어려워, 그거 맞추기. 두 개를 넣어, 그냥. 응? 두 개를 넣고. 에? 건져. 순서를 바꿔서 써.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커피 있어. 좀 마실게요. 집을 생기다가 꼭 참으면 그런데 있어. 살아야 돼. 작게. 최대한 작게.